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관입니다. 오늘 하루도 알차게 잘들 공부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Hi guys, this is 대관 as always. 여러분, 오늘 우리 배워볼 표현 한글로 뭐를 준비했냐면요, 이거 지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이거 지어진 지 얼마나 됐어 정도 표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지금은 뒤에 이제 여기도 있겠네요. 요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특히 그 뭐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좀 되게 지어진 지 오래된 거 같고 그랬을 때, 좀 되게 멋있는 건물이고 그랬을 때 요거 지어진 지로 얼마 됐는지 요런 식으로 많이들 물어보시게 될 것 같아요. 뭐 아니면은 원래는 제가 이 촬영을 그 브루클린 브릿지 앞에서 제가 촬영 한번 했었어요. 근데 소음이 좀 너무 심해가지고 그 영상은 좀 못 써서 지금 이렇게 여기서 다시 찍고 있거든요. 혹시 기회가 되면 거기 영상만큼이라도 제가 한번 여기서 편집해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혹시나 된다면, if that's possible. 그래서 어떤 그 건물 따위가 지어진 지 얼마나 됐는지 물어보시고자, 건물이 아니더라도 어떤 거 이게 지어진 지 얼마나 됐는지 물어보시고자 할 때 오늘 표현 활용하시면 되게 쉬울 것 같거든요. 제가 먼저 영어로 뱉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설명들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This is the sentence for today. 잘 들어보세요. 이거 지어진 지 얼마나 됐어요? 이거 진짜 멋있네요. How long has it been since this was built? How long has it been since this was built? 그렇죠? How long has it been since this was built? How long has it been since this was built? How long has it been since this was built? 정도의 표현, 여러분 오늘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오늘의 문제에서 키워드 두 가지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어떤 그 기간 따위가 얼마나 되는지를 물어야 되니까 음에서 how long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ow long. 그런 다음에 오늘 좀 약간 전문적인 문법 용어, 현재 완료가 나올 거거든요. 어떤 그 시간이랑 일단 관련된 거 말할 때 우리 가짜주어 it이 잘 어울리죠. 그래서 지금까지 쭉 되어 왔는지 물을 거기 때문에 얼마 동안 되어 왔는지 묻고 싶어서 how long 뒤에 바로 has it been, how long has it been 이런 식으로 현재 완료까지 걸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how long has it been 첫 번째 키워드가 될 것 같고요. 해석 자체는 기간 따위가, 기간이 좀 얼마나 되었습니까, 얼마나 되었나요 정도의 뉘앙스를 전할 수 있거든요. how long, 얼만큼, has it been 기간이 지났습니까? How long has it been?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거나 현재 완료 뭔데, 현재 완료 있잖아요. 그 have BP 하면서 우리 맨날 외웠던 거 있죠? 그거를 쓴 이유 자체는 무조건 지금 끝났다라는 뉘앙 쓴 것이 아니고 지금 말하는 시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쓴다라는 거. Present perfect이라고 영어로는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 이 건물이 지금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그 시점이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현재 완료 컨셉이 잘 어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how long has it been? 그죠? 비동사의 분사가 온 거예요. How long has it been? 맞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 뭐 어떤 건물 따위가 지어진 이래로, 건물 따위가 지어진 정도의 뉘앙스를 주는 형용사가 built, B-U-I-L-T가 있거든요. 그럼 이것은 지어졌다, this was built가 되겠죠? 이것은 지어졌다, this was built. 근데 이것이 지어진 이래로라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since, S-I-N-C-E, 요놈아의 도움까지 받아서 since this was built, since this was built, 이렇게 뒷덩거리가 완성이 되는 거죠. 정리해보면은 얼마나 지났습니까? 기간, 시간 따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뭐야, 음에서 how long의 도움을 받았고 가주 it까지 오고 현재 완료까지 와서 how long has it been? How long has it been? 그 다음에 뒷부분 이것이 지어진 이래로 뉘앙스 주기 위해서 since의 도움까지 받아서 since this was built, since this was built, 이렇게 완성이 되는 거지요. 뭐 여러분 나머지 뭐 덩거리 이해하시는데 어려운 부분 없죠? 바로 여러분 제 테너 짜서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되었나요? 기간이, 시간이 얼마나 되었나요? 건물 되게 멋있네요. 얼마나 되었나요? How long has it been? How long has it been? 자, 뭐 한 이래로요? 이게 지어진 이후로요. Since this was built. Since this was built. 자연스럽게 합치면요. How long has it been since this was built? How long has it been since this was built? How long has it been since this was built? 이렇게 오늘의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발음 팁이라던가 응용해서 말씀하시는 방법 바로 이어지는 강의에서 전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이 문장 그대로 지금 잘 이렇게 안 까먹게 잘 챙겨 놓으신 상태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따 봬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전대관입니다. 깜짝 놀라셨죠? Sorry to make you guys freaked out. 갑자기 왜 이렇게 말을 작게 하냐고요? 작게 해서 여러분들의 주의를 끌어모은 다음에 다시 이렇게 강의를 진행하려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냥 꼴값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오늘 우리 배우고 있는 문장은 이거 지어진 지 얼마나 되었어요 정도의 뉘앙스 표현이죠. 영어로 뱉었을 때 how long has it been since this was built?
How long has it been since this was built? 이런 문장이 있는데 짜서 일단 발음 팁 정확하게 제가 또 제시를 해야겠죠? 일단은 얼마나 되었나요 정도의 좀 조금 더 문법적인 설명하면 뭐 현재 완료 컨셉인데 그걸 일단 모르시더라도 얼마나 오래 How long 의문사 너무 맞아서 How long 아 울렁거려 하 울렁 How long 이렇게 일단 발음 잡으시고 Has it been 요 부분이 자연스럽게 음이 연결되면서 연음 현상이 일어나서 Has it been Has it been? 이렇게 일단 음이 연결된다는 거죠. 아침 나왔어요. 그래서 How long has it been? 좀더 속도 올리면은 How long has it been? How long has it been? How long has it been? 이렇게 음이 연결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뒷부분 뭐한 이래로요? 이것이 지어진 이래로 This was built 하면 이것이 지어졌단데 그 이래로 Since라는 놈 도움받아서 Since this was built Since this 자연스럽게 붙죠. Since this was built Since this was built 이런 식으로 뒷부분도 붙게 될것 같아요. 뭐 뒷부분 붙는 거는 크게 여러분도 이해하시는데 어려운 거 없을 것 같아요. 이름 하실 때도 앞부분이 How long? 아 울렁거려 How long? How long? 그리고 Has it been? Has it been? Has it been? 이렇게 음이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 발음 팁으로 꼭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흡수해서 재생산해 볼게요. 듣고 따라해 보세요. 얼마나 되었나요? 지금이랑 관련 있어서 현재 완료 쓴 거예요. How long has it been? 따라해 보세요. Follow me. How long has it been? 자, 뭐한 이래로? 이게 지어진 이래로요. Since this was built. Since this was built. 자연스럽게 합치면은요. How long has it been since this was built? How long has it been since this was built? 이렇게 오늘의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발음 팁도 잘 챙겨가시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그 구문 선물은 How long has it been since 문장 이렇게 만드시는 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 문장 부분은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그 동사를 과거 형태로 써주십사 하는 거. 왜냐면 이미 지나간 그 이래로부터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런 뉘앙스 주고 싶으니까요. 예를 들어서 문장 3개 같이 만들어 보면요. 친해진 친구 있는 거죠. 그 친구가 이제 여기 이사 온지 얼마 안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이사 온지 얼마나 됐냐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이사하다, 뭐 이사 오다 할때 동사 쓸수 있는 게 move, MOV이잖아요. 이사 왔다니까 여기서 시제를 moved로 쓰시라는 거죠. Moved here. 여기 이사 왔다. 요거 바로 문장에 넣으셔서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moved here? 그죠? 니 여기 이사 온지 얼마나 됐어?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moved here?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moved here? 이렇게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피자 가게 가서 피자 아저씨랑 얘기하다 보니까는 아저씨가 이제 열심히 일해서 이 가게를 샀대요. 원래는 직원으로 일했었는데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이 가게 This pizza place 이 가게 산지 얼마나 됐어? 이런 문장 묻고 싶을 때도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bought? 산지 이래로 얼마니까?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bought this pizza place?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물어봤던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은 뭐, 요리, 이제 뭐, 보이는 데서 이렇게 딱 오픈형 키친에서 이렇게 먹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뭐또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 주고받다가 친해져서. 이런 질문도 물어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요리사 된지 얼마나 됐어요? 요리사가 셰프잖아요? 요리사가 되다, become인데 된지니까는 became이라는 과거시제 쓰셔서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became a chef? 그렇죠?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became a chef?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Musician,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became a musician? 이렇게 될 것이고 아니면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became 뭐 해볼까요? 뭐가 된 예를 들어 a singer 뭐 이런 식으로 되겠다.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became a doctor? 얼마든지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became a nurse? 충분히 여러분도 많이 생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정리해 보면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가십사 하는 그 구문 선물은 제가 드릴 선물은 How long has it been since 문장 요거라는 거 문장 부분에 시제는 꼭 과거로 맞춰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요거를 머금고 있는 오늘의 대표 문장 How long has it been since this was built? 이거 지어진지 뭐 건물이나 뭐나 뭐 오만 거다 가르치면서 쓰시면 정말 쓰기 좋겠죠. 이거 지어진 지 얼마나 지났나요? 꼭 물어보셔서 여러분들의 지적 호기심을 꼭 충족시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요것도 제가 그 뉴욕에서 실제로 한번 물어봤거든요. 지나가는 분한테. 그 뉴욕대학교 NYU 지나갈 때 되게 이뻐 보여서 학생처럼 보이는 분한테 일단 물어봤었어요. 그분이 어떻게 대답하는지에 대해서도 잘 들어보시면 또 좋은 듣기 공부도 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바로 뒤에다가 제가 이 클립, 그 영상 좀 편집해서 붙여 넣을 수 있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요. 내일 강의에서 뵐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guys tomorrow. Bye bye. How long has it been since this university was built? Do you know that? No, I don't know. You have no Sorry. idea? I don't go
go to NYU. Aha. So, how about this? That would be so what fun. Be fun. How long is this fun? Was built? Was dead on purpose? Yeah, I don't know, but maybe like on one of those times it might say or something. Okay, then. Yeah, I don't know. Or. Yeah, I don't know. It's alright. I was just asking. It probably says, I'm sure it says on Wikipedia. Do you have an iPhone? Maybe I can look it up on Wikipedia. Yeah. That would be great. I don't know. Sorry. It's alright. Have a nice day. You too. Bye-bye.